TMI 토크쇼. TMI 토크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TMI 토크쇼의 이은지,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명지대학교 방송국의 부서 중 하나죠. 바로 아나운서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어떤 부서죠? 바로 자, 이분 한번 뭐라고요? 마음을 맞춰보죠. 네. 하나, 둘, 셋. 아나운서부! 네, 우리는 아나운서부입니다. 네. 컴퓨터의 부분으로 아나운서부를 비유해보자면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표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비유 잘하는데? 그런가요? 아, 난 좀 비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좀 잘하는데? 좀 인정합니다. 아, 처음으로 은지 씨한테 인정을 받았네. 아나운서부는 무슨 일을 하냐고?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 아니, 그냥 말하는 직업이다. 그래, 말하지. 우리 말을 많이 한다. 좀 있어 보이게 읽고 네. 카메라 앞에 쓴다? 약간 이런 그래, 느낌?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작부가 대본을 써오고 아, 그치. 그 대본을 우리가 맛깔나게 읽어야 된다는 그치. 의무를 가지고 있지. 맛깔나게 읽어야지.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이 TMI 토크쇼도 영상 콘텐츠 중에 하나이고요. 이 영상 콘텐츠의 제작은 주로 제작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작부가 이렇게 제작을 하면 제작부가 아나운서부한테 요구를 해요. 이런 톤으로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그리고 대본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그 대본을 아나운서부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찍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네. 오디오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은지 씨가 설명을. 네. 그 오디오 콘텐츠는 아까 오콘이라고 말했던 그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건데, 오디오 콘텐츠는 제작부랑 보도부에서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대본을 써서 주면은 이제 방송으로 그 라디오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하는 방식으로 읽어달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읽어주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또 하나 있죠. 네. 바로 뉴스인데요. 뉴스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부가 취재해서 그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아나운싱 멘트를 직접 작성해서 뉴스 보도 시작 전에 아나운서 멘트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 저희 아나운싱 멘트를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비대면 강의가 어떻게 지속될지 이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콜사인이랑 오프닝 멘트를 보여드릴 텐데, 콜사인은 MBS, 밝은 지성의 소리,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이거고, 그리고 오프닝 멘트는 M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8일 목요일 아침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MBS 방송 일을 하는 동안 재밌었던 일을 하나씩만 얘기해주세요. 이것도 좀 웃겼는데, TR 시험 보기 초창기였어요. 그때 제작부 동기가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호 동작이 아직 숙지가 잘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신호 주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이게 천천히인데 어떤 친구가 이래가지고 읽다가 빵 터졌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제가 이건 보도부랑 할 때는 보도부 친구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급하니까 막 컴퓨터 보고 빠방 이러는데 저 갑자기 오 이러면서 읽었던 그런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또 재밌는 자세 있어요. 방금 이건데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있어요 이거. 아, 개웃겨 네. 애들 너무 귀여워. 아니,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방송국 활동을 하던 도중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개씩만 얘기해주세요. 제일 재밌었던 것도 TR이고 제일 힘들었던 것도 TR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도 TR인데 제일 어려웠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TR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TR이란 게 아무래도 전국원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시험 해봐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은지 씨는? 저는 근데 갑자기 또 빈말을 쓰시는지 아니 반말 그래 은지는? 나는 TR 때 뭔가 계속 연습을 하다가 이제 딱 시험 보는 주가 왔었는데 이 뭔가 연습했던 때랑 뭔가 시험 보는 날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좀 되게 전국은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러면 다음 기수에게 하고 싶은 말? 미래 64기들아 안녕. 나는 63기 아나운서부 이은지라고 해. 아나운서부는 아까도 말했듯이 말을 많이 하고 얼굴이 비춰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얻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들 들어와. 들어와! 일단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도 있고 밥 잘 사주는 못생긴 형아도 있으니까 꼭 우리 아나운서부에 와서 이 밥 잘 사주는 못생긴 형아나 오빠를 체험해봤으면 좋겠고 이 밥 잘 사주는 못생긴 형아가 밥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거고 또 영상 콘텐츠도 많이 내보내 줄 거고 일단 와봐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부서에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굉장히 말이 많은 친구였으면 좋겠어. 일단 말이 많은 친구가 있어야 진짜 덜 어색도 할 거고 말이 많다는 건 진짜 똑똑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까 태연이가 말한 것처럼 말이 엄청 많거나 뭐 이런 친구도 좋지만 말을 진짜 많이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와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말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좀 말하는 실력도 많이 느는 게 보이니까 그냥 아무나 관심이 있으면 아무나 오세요. 제발. 여러분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송국 아나운서부 이은지 이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